너네 다 일로 와봐. 저 사람이 모조리 죽여주마. 절 구했어요. 내가? 예. 구해줬잖아. 저를 구해주신 분이 맞습니다. 꼭 살려오라 그러더라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고마워. 미치는 거 아니야? 손에 칼이 있는데. 그 약재 잘 챙겨서. 왜 줄 끊고 도망 안 쳤어? 200명 꼭 살려라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왜 들어왔어? 야, 200명 살린다며? 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면 되냐? 독? 초독이다. 어떻게 해야 돼? 감초랑 방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를 돕고 싶습니다. 불쌍합니다. 나랑 같이 할래? 뭘? 뜻이 있으면. 진심이야? 서랍을 동시에 관원장이라는 여각으로 와. 그게 아니면 동만아! 여기서 끝이야. 꼭 그런 거 해야 돼? 그래도 신라의 공주인데. 신라? 난 그딴 거 경의심도 없냐? 상관 안 하는데? 우리만으로 하는 것이 내 생각도 그래. 맞습니다. 이제 네 차례야. 겁 안 먹고 떨지 않고. 사실 이런 일은 잘할 자신 있지? 네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비담에게 미안해요. 나까지 속인 거야? 제가 미안한 것은 일식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. 나까지? 저는 비담을 믿습니다. 왕될 사람은 그래서 고맙고 고맙다 또 미안해 미안하다 이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. 근데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? 제 죽음으로 모시려고 합니다. 적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. 나 또한 널 적으로 삼고 싶진 않다. 이게 무엇이냐? 공주님 탄신이 아닙니까? 노인들이 희한하게 꽃을 좋아하는 것이 꽃을 좋아한다면서 희한하네.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. 다신 널 보지 않을 거야. 다신 그런 일 없을 겁니다.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놓을 수가 없다. 저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. 고맙다, 비담. 아니다. 아니긴요. 아니라는데도. 떨잖아요. 뭡니까? 아니다. 힘드셨습니다. 비담. 손과 비담을 주세요. 그건 안 됩니다. 네가 내 목숨 걸고 지키거라. 어찌 그 위험한 곳을 직접 가신단 말입니까? 직접 움직이지 않는 날 황실은 지켜지지 않는다. 비담. 다음에 또 이렇게 혼자 오시면 고맙다. 정말 아니가 될 겁니다. 어떤 때문에? 공주님께서 참 아니가 그리 좋으네. 절 믿어주세요. 앞으로 너와 나 관계 바탕이 된다. 정말 예 없었어. 정말 없었습니다. 어떻게 말 수가 있어. 주친 지제와 미술세주 사이에 아들이랍니다. 내게 공주님한테도 말하지. 필요 없는 자가 되면 말씀 다시 없어서. 고맙다. 날 위해서였던 것 같다. 아낌없이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옵니다. 나의 칼이 되어야 한다. 예, 배야. 무정하고 부패한 것을 잘라낼 수 있는 폐하께서 언제든 쓰실 수 있는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? 감정이 없을 것 같으냐? 왜 저를 더 멀리 하시는 겁니까? 폐하에 대한 저의 마음은 네가 날 만지면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까? 가슴이 뛰지 않는 주름은 참으로 재미없고 따분한 일이다만 오로지 신국을 면모하신다면 오로지 신국만 면모해라니 제가 그 신국이 될 것입니다. 비단 나가지 못합니다. 난 가지 않는다. 왜 이제 와서 저의 진심은 계략이고 그만 폐하를 지키려는 저의 마음은 그만 서랍으로 처치하려는 욕망인 것입니다.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녀의 마음에 네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? 지금 어떠신 아니 어찌 힘드신 겁니까? 널 추억을 찬성 산성을 쌓는 책임자로 명할 것이다. 너와 함께 하려한다. 신국의 권력도를 되는 자들과 함께 더욱만 사라지면 되겠지요. 걱정되십니까? 제가 전해야 할 말이 있는데 살릴까봐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. 침심으로 비담과 동만까지 30분 조용히 지내려 한 것이 동만까지 마지막 뭔가 진심이었습니다.
내 이름은